예,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옥수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벌 이렇게 많이 지금도 날아다니는데요. 벌의 모습 그리고 옥수수가 수정하는 모습 설명을 드렸고요. 예,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옥수수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옥수수에 발생되는 기근, 웃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하유엽, 기근 옆에 발생되는 그런 잎들을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옥수수 이모작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저 같은 경우에 이모작으로 이용하는 작물 설명, 이런 부분을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자웅, 동주라고 말씀드렸죠. 수꽃이 위에 있고 암꽃이 밑에 있는, 즉, 한 몸에 수꽃과 암꽃이 같이 있는 자웅, 동주 식물입니다. 자웅, 동주, 수박이나, 수박, 호박, 이런 것이 자웅, 동주이고요. 자웅, 이주는 달에, 즉, 키위, 키위가 자웅, 이주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생김새를 보면 이렇게 옥수수는 하이엽에 밑에 보면 이렇게 하이엽이 발생되고요. 이렇게 기근이 발생합니다.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 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근에 흙까지 보충한 분 계신데, 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하이엽이 좀 생겨도 관계없고요. 여긴 좀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이렇게 겹순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네요. 겹순. 이것까지 열심히 따시는 분 계신데, 이거 역시 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이런 영양분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 결국은 이렇게 옥수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력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초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닐을 멸칭을 하지 않고, 비닐들 중에 공해입니다. 나중에 벗기면 다 버려야 하는데, 멸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노지 상태로 심었고요. 대신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제초 매트 같이 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작, 저는 늘 이모작을 염두에 두고 농사를 짓는데요. 이모작을 이렇게 방울토마토는 나중에 따내고는 이모작으로, 여기는 제가 쪽파나 아니면 시금치를 심을 예정이고요. 이곳은 지금 이모작으로 계획하는 것은 현재 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굴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다 따면 제가 옥수수의 줄기는 따내지 않고 그냥 저 위에 수꽃 정도만 따내고, 열매마가 이곳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면서 주렁주렁 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모자로 자라는 열매마는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가 꽃피는 시기가 웃걸음하는 시기니까, 밑거름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웃걸음을 살짝 하시면 통통한 그런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 수꽃은 한 그루에 대략 꽃이,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수꽃 가루가 거의 한 5천만 개 이상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떨어지고 또뭐 벌이 건드리고 하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암술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증이 되는 거죠. 참고로 옥수수는 늘 수꽃이 항상 먼저 핍니다. 수꽃이 위에 있는 수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피는 그런 단계입니다. 수꽃은 늘 먼저 피고 암꽃이 이렇게 암술 무리가 올라오면서 수정을 하고, 이런 꽃가루들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수정이 돼서 알알이 박힌 그런 옥수수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제 방법은 조명나방 진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꽃가루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알을 통통하기 위해서는 한 포기 건너 한 포기는 이렇게
숯꽃을 잘라도 된다는데, 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옥수수에 대한 부연 설명, 제가 오늘 올린 영상, 속편으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기근이 생기는 모습, 그리고 옥수수 이모자로 무엇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열매마를 심어서 지금 밑에 이모작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른 반대편에는 옥수수 밑에 제가 들깨를 심어 놨습니다. 반대편 옥수수 심은 곳에서는 그쪽은 옥수수를 따내고 밑에 들깨를 키워서 후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한번 키우고 이모작으로 무엇이 좋을까?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유, 제가 이참 방울토마토 어떻게 하면 많이 먹는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달렸습니다, 이거. 오늘 따가져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끔씩 이렇게 제가 즉석에서 그냥 먹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옥수수 이야기 두편 올려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